소동 합동대우를 추구합니다. 오늘은 낙동강 자궁기 자구축 방면으로 일단 다이빙 가겠습니다. 곡선은 까다롭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계획이라는 것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낙동강 관리본부를 거쳐야죠. 여기서 다대포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1km에서 22km 정도 납니다. 삼낙 제방길에 통행이 될란가 모르겠네. 벗고 죽기 바라네. 그럼 도로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지요. 낙동강 관리공 은빛 얼굴이 찍고요. 382m의 보행교조 낙동강 관리본부입니다. 역시나 편리한 턴 자전거죠. 장비가 많습니다. 소개할까요? 앞에는 배터리하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공구 담겼고요. 영상 장비 가방을 매야 이 양쪽의 소쿠리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등짝에 메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거죠. 양쪽에 바구니를 두 개 걸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낙동강 관리본부 출발했습니다. 또 청계 선착장 기능죠. 괜찮아요. 때만 그런 거 아니지. 아, 좋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안 다치고 오래도록 타는 사람이 갈매길 인증대 국포역 6 1종점 6에서 2시작 6에서 4시작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1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게 벚꽃 터널입니다. 아, 좋습니다.
거죠. 잘 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아깝다.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부산 북부에서 사상구로 승을 했습니다. 자연 나무 터널입니다. 아, 벚꽃 라이딩 좋습니다. 뭐 가동에 뭐 쌍계사나 광양이나 갈 필요 없고요. 삼납 생태공원으로 갈수록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마도 우회해야 되지 싶은데 잡아야죠. 미리 예전하면 되고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낙동과 전 벚꽃 숲이라고 합니다. 낙겠죠? 관리본부가 아니고요. 삼납 생태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날 점입니다. 저 방에 푸드 지금 들을 것 같아서 생각하다. 낙동 제방 벚꽃길. 이 조형물을 새롭게 단장했죠.
있습니다. 강변 마들교 하부 부산김해 경전철 가보기라고 노중산 육수가 참 좋다. 여기 공원에는 바닥 면이 안 좋아요. 사람이 다니는 대로 심범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전 여출이라 나무 뿌리가 돌출돼가지고요. 아스팔트 다 튀어 올라가지고 위험해. 자전거 길이 너무 안 좋아요.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없는데 하고 있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구간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웬만하면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내려가자마자 차가 오거든요. 이런 게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꽃은 끝이 나버렸죠.
지납니다. 얘들은 이 다리 밑에 다 절박해놨죠. 조금 더 가면 사하구하고 합류가 되죠. 사하구, 사상구. 11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3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1km 10km 남았네. 4대강 4등길 인증센터 낙동강 문화관 6.5km. 속삭이 사하고 입성하였습니다. 사상구에서 사하구로 합류했습니다. 제주에서 오는 비행기죠. 착륙하고 있네요. 노선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가보니까. 강민으로 길을 잡습니다.
그 벚꽃이 장난이 아니죠. 14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0km라는군요. 벚꽃이 절정입니다. 숭어잡이. 숭어잡이. 숭어잡이 하는 사람. 장님한가입니다. 코스팅 잘했죠? 장님한 르네치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태리 르네치아를 조금 오버한 거죠. 서귀포항이 딱 르네치아겠죠. 장림포구 자동차에 변기를 다 떼야 돼. 제가 막 크라싱 소리 내서 제일 듣기 싫어.
너무 남바르죠, 너무. 이쪽으로 이제 이거, 양고랑들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늘려야 된다. 거짓말 안 못하고요. 0.5초를 못 찾는다니까. 어떻게 살아, 평소에? 응? 그럼 누구, 타격 삽시다. 응? 100년 또 뭐 하는 인생, 왜 그래 밥도 갈라고 그러는지. 이거 80년 담 해도요. 이것 해수는 다 철조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참 흉물스럽거든. 아직 우리나라 이런 데 많아요. 저 동해안 자전길 이용하러 보면요. 동해 전망대에서 뭐 거의 뭐 3채 구간, 이까지는 뭐 내려까지는. 아, 철조망이야? 제일 보기 싫어. 우리나라 그 한반도 둘레길에 철조망이 다 그칠까 힘들겠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은 현재 17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2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플러스 마이너스 5km 정도 남았네요. 공이라로 싱크를 지납니다. 한 무리가 오네요. 저런 동호회 가입해도요 돈입니다. 일단 막 복장도 돼야 되고 우리가 안 돼. 어머니들이 안 돼. 현재 18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3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km 정도 남았네요.
어? 자전거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나릅니다, 날. 이런 저리 못합니다. 어? 나릅니다, 날. 19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3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km 정도 남았습니다. 정면에 전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출근해 버렸어. 예, 화장실 자리 있었거든요. 공이 저 놀쟁이라는 전대가 있었는데. 현재 20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4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산이라 좋다. 21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5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신 타죠.
생선 냄새가 납니다. 엄청 냄새. 다들 따로 재리시죠. 자, 명지 초장 그쪽에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친구가 술을 한 꼭 부었다는 바람에 이상을 하지 못했답니다. 일단 목적지까지는 왔습니다. 다들 바로 술을 시작을 기도하고 합니다. 현재 22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1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대요. 신평역을 출발합니다. 온 천지가 벚꽃파입니다. 천지가 벚꽃파이라 신평 목걸이 고무입니다. 시내 전집 시인집인데 여기도 벚꽃 터널입니다. 이제 떨어집니다. 하단 종철이집 문 닫았네. 하단 종철이집 고로 문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통칠 내지 거리곡이 아직은 상해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평역까지 점프를 했죠. 계속 타고 가려니까 너무 빙 둘러서 시간도 걸리고요. 그것도 까깝기도 하고 해서 신평역에 하차해가지고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길가 줄곧 구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상 하단선이 빨리 완성이 돼야 돼. 1속도 철학입니다.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간에 광역시장이고 간에 무버스를 해야 돼. 영국이 그렇죠. 그러면 과연 저렇게 날뛸까요? 진짜 봉사라 하는 게 뭔지 보여주셔야 되는데, 올 때는 낙동강 자전거길로 왔으니까 이제는 자전거길 타지 않겠습니다. 일반 도로로 타가지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동대로죠. 낙동대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빨리 해야 돼. 이것도 지지부진합니다. 와, 도로가 좁아가지고 지옥의 소설.
마트까지 왔습니다. 샤니 케이크 버스 정류소를 지났습니다. 여기 낙동도로부터는 대로를 계속 라이딩 중이죠. 산업용품 유통단지를 지납니다.
너네 시트 앞 야에 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변 나들기에 사람이 많네 이거. 라이딩하고 있는 길은 망장로죠. 화성 서구시의 버스입니다. 아, 이쁘다. 이제 가차를 이제 나갑니다. 남시장 잘 알죠? 우명역 가차 해가지고 집을 갑니다. 초등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납동대로고요. 납동대로 176번. 50동 행정 복수센터 신축 공장이죠. 땡땡이 건널목까지 왔습니다. 4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아래 보이서 또다리 못 먹은 거 후쿠시아에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4시에 약속이 되겠죠. 반갑습니다.